지금까지는 현재 10kg 정도 감량하고 있는데요. 13.3kg 빠졌습니다. 9kg 정도 뺐어요. 전 지금 21kg 정도 빠졌고요. 지금 8.6kg 빠졌어요. 현재 오늘 아침까지 재보니까 19kg 빠졌습니다. 20kg 감량했습니다. 11.2kg 빠졌습니다. 17kg 정도 감량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정확한 9.8kg 했는데요. 정확히 21kg 빠졌다니까요. 지금 18.1kg 뺐습니다. 우와, 모두들 성공하고 계시네요. 아주 행복한 표정, 모습 보기 좋습니다. 그럼 다이어트를 하면서 가장 힘들고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있나요? 그 운동을 꼭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운동장까지 가는 그 부분이 사실은 조금 힘들었어요. 식욕을 찾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현관문을 당겨놓은 순간 막 고기 냄새, 마차 냄새 있잖아요. 그런 게 딱 나면은 진짜 이걸 어떡하지? 그러고 저는 사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포기하고 싶거든요. 새벽 5시에 눈을 뜨면 오늘은 운동 하루 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진짜 매일 드는 것 같아요. 뭐 한 3일, 4일 정도 됐을 때 음식이 이제 먹던 걸 못 먹으니까 굉장히 먹고 싶고 그랬는데, 포기하고 싶었던 점은요, 운동할 때마다 포기하고 싶어요. 일단은 이제 주부니까 음식을 해야 되는 고통이 좀 있더라고요. 맛을 못 보고 이런 거. 많은 고충들이 있으시네요. 이렇게 힘든 다이어트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옆에서 가족들이 제일 버티게 하는 힘이 된 것 같고. 우리 팀원들이죠. 만약에 제가 혼자 다이어트 했으면 한 이틀 하다가 포기했을 것 같은데. 일단 살을 빼니까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내가 이제 맨날 이렇게 체중을 사진으로 찍어주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후들갑더냐 그러다가 요새는 이제 찍을 때마다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빅사이즈 5분 사장님,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해요. 사랑하고, 진짜 힘든데 이 여름 날씨에. 네, 안녕하세요. 우리 마이무따 아이가 팀 너무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슬림바디 챌린지 도전하고 계시는데 정말 힘들게 잘하고 계십니다. 옆에서 볼 때 참 좀 안타깝고, 하지만 속으로는 항상 응원을 하고 있고요. 나는 해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 마음으로 끝까지 힘껏 힘내서 도전을 해서 마무리하시라고 제가 1kg당 10,000 포인트를 쓰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이어트에 임하는 모습만으로도 정말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혼자가 아니고 함께 하기에 반드시 해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장아다. 지금 챌린지 시작하면서 엄마가 걱정되는 것이 마음이 한편 많이 아파. 엄마는 지금 걱정이, 너 너무 지나치게 운동을 해서 또 혹시나 몸이 고장날까봐 걱정인데, 잘 조절해서 엄마는 늘 날씬한 딸을 많이 상상을 하다가 이제는 건강한 딸을 상상하고 있으니까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이겨내자. 말은 엄마 표현을 못하지만 너로 인해서 너무 행복한 순간이 많지. 그래서 늘 행복해. 사랑하는 내 딸, 화이팅! 아자, 아자!